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아,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이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렇죠. 오늘 좋은 말씀 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예, 전쟁 예, 예, 예. 이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 예. 이 반도체 업계에 뭐 주는 충격이나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 원자재 수급 문제가 약간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심각하냐 이게 네. 문제인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심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네. 가격은 약간 오를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한들 네.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 예. 수급의 문제라든지 예, 예. 뭐 생산 라인의 문제 예. 이런 거는 없으실 걸로 보는 건가요? 일단은 네. 대충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뭐 네온, 제온, 예. 크립톤이에요. 네. 세 가지가 주로 이제 가스인데 네.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들어가요. 네.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광구 공정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들어가고 빛 네. 이쪽에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논하고 이제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시각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가스 수제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높긴 높습니다.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네. 제논하고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네. 이제 5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네온은 한 23%인가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업체들, 우리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쪽 보시면 네. 어느 정도 재고를 쌓아놓고 있어요. 한 3개월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이제 여건은 네.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한 달째 됐나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됐죠. 예. 예. 아직은 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버티는 동안 다른 예. 이제 수입처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약간 적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처 다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포스코에서도 이제 네.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뭐 새로운 신규 업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네. 충분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전쟁이 지금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네. 가격은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심각하게 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전쟁의 예. 국면에 따라서 예. 뭐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예. 혹은 뭐 반도체나 우리나라 증시가 충격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이때는 투자의 기회로 봐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항상 보면은 예. 어떤 변수가 안 좋은 게 생겼을 때 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적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회복되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네.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게 만약에 이제 성장한다면 네. 다른 외부 변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회복을 한다는 거죠. 예. 그 기사를 보니까 예. 현대차는 러시아에 생산 공장이 있어가지고 예. 그 자산을 이제 뭐 해외 기업들의 예. 자산을 뭐 압류한다 예.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삼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러시아 뭐 특별히 이렇게 러시아 쪽은 솔직히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중국은 약간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가깝고 그다음에 네. 또 교육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뭐 SMIC라든지 이런 데 제재하고 있잖아요. 네, 네. 수출 못하게. 네. 그런 데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네.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한 어떤 영향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번 예.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예. 그 전쟁의 예. 그 영향은 예. 제한적일 것이다. 예. 예.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 삼성에 대해서 요즘에 그냥 뜨겁게 예. 그 유튜브를 예. 달군 사건이 있는데 예. 그 고스라고 하나요? 고스? 예, 그렇죠. 예. 이 고스라는 게 일단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게임 네. 옵티마이제이션 네. 서비스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인데 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를 작동시키면 성능이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게임에 이렇게 어떤 그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다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게임을 또 성능이나 이런 그 소비 전력을 많이 쓰는 거를 하게 되면 네.
열이 발생을 해요. 네네, 문제는 그쵸. 열이거든요. 네네. 열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나 이제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기고 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에서 걱정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전에도 뭐 A7이었나요? 아, 예, 발열 뭐 예, 그것 때문에 예, 배터리 한번 터진 적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불안을 안고 있어요. 예, 하다 보니까 그거를 네. 이제 못 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예전에는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해 가지고 풀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막아 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못 쓰게 막아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못 쓰게 막았다는 게 네. 무조건 고스를 적용하게끔 그렇죠,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스라는 게 네. 이제 우리가 게임 같이 뭔가 고기능 예, 그런 것 앱도 구동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성능을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예, 예, 예. 이 열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걸 억눌러주는 이제 예, 예. 소프트웨어인 거죠, 이제 그렇죠, 시스템.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네.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열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네. 그게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문제가 네. 해결 못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이제 배터리 사고 난 다음부터도 그렇고 네. 이 배터리에 보면 이제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중국 좀 싸구려 제품 많이 썼어요. 네네네. 하다 보니까 더 그런 어떤 불안이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이제 원가를 또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발열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 문제를 이제 방열판이라든지 어떤 그 기능을 제대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부족하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고스 관련해서 예예. 이거를 뭐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의 위기다. 예예. 제가 그래서 그걸 무슨 소린가 해서 이제 봤는데 예, 예, 예. 이제 그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예, 예, 예. 이제 그 칩을 만드는 건데 예, 예. 지금 삼성의 그 파운드리가 예, 예. 사실 삼성에서 쓰는 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일단은 뭐 성능 저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퀄컴에서도 이제 아, 뭐 맞습니다. 예, 좀 옮긴 이슈가 있는 예,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산업 전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는데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수율 문제예요. 수율이 많이 안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뭐 애플이나 뭐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은 상당히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퀄컴도 뭐 4나노, 3나노, 뭐 네. TSMC로 가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퀄컴이 TSMC 네. 가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 그럼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삼성의 문제죠. 예. 이제 퀄컴은 이제 옮기기 확정된 거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만약에 네. 똑같은 설계도인 거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TSMC에서 만들었는데, 예,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전적으로 네. 이제 삼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안 쓰겠죠.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더 안 쓰려고 하겠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눴지만 네. 이 파운드리를 이제 네.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예.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 예. 이 TMC를 이렇게 몰릴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겠죠. 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탑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분명히 이제 TSMC로 가져간다는 거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애플은 근데 원래부터 TSMC를. 원래부터 예. 그렇죠. 근데 했죠. 이제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 네. 이런 업체들은 네. 보면 이제 양사를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전적으로 이제 TSMC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네. 새로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을 고려했다가 이제 네. 우선적으로 또 TSMC를 고려하겠죠. 예. 여기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TSMC가 안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네. 수율이 좋게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그 수율이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의 신뢰 어떤 문제거든요. 네. 그게 어떤 다른 제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양품에도. 네.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뭐냐면은 그 원가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분량이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네. 원하는 그 시기에 제품을 납품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제품을 납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분량이 많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예. 우리가 이제 그 작가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해주신 말 중에서. 이 3세대 이제 기술 방식에서 예, 예. 삼성이 TSMC 다른 선택을 했다. 예, 예. 근데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도 예, 예.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나요? 어떤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방식 자체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휘 네. 방식 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 더 효율은 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수율이 또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아. 또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율이 안 나오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율이 확인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수율은 이제 나중에 생산을 해봐야지 하는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스 사태에 대해서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그 예전에는 A7 같은 경우에는 네. 리콜했잖아요. 네, 리콜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위기였는데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 당시에 리콜하는 바람에. 네. 제 생각은 네. 어느 정도 리콜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아. 생각해요. 그러면은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소비자들이 뭐 들고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 뭐 소송도 가지 않을 거고요. 네, 네. 적적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발뺌하는 식으로 막 답변을 네. 했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그쵸. 소비자들이 더 열받은 거예요. 아, 네. 삼성의 대응이 아쉽다. 예, 네, 그렇죠. 이게 향후 네. 삼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애플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소송에 한번 걸렸어요. 네. 그런 어떤 거짓말은 아니지만 네. 그걸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성능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걸 삼성도 그런 걸 밝히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에 한번 5년 전에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문제가 어느 스마트폰 업체나 다 그런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죠. 아. 예. 그런데 근데 예. 애플은 예. 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예. TSMC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생산을 하니까 예. 약간 좀 문제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만약에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대로 TSMC에 줬는데 똑같은 문제 발생했다 하면은 예. 삼성은 이제 리스크로서는 그렇죠. 해방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아 원래부터 예, 설계도가 문제가 있었구나. 예. 이건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 네.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네. 근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뭐 만두 파동 그런 네.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때는 막 뜨거웠다가 네, 또 그쵸, 시간 그쵸. 지나면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네. 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아. 또 이게 대체 수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잊혀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해요. 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슈가 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네. 전 세계적으로 다 팔리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건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서 좀, 예. 우리나라 기업이기도 하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훨씬 더 반응이 크게 그렇죠. 나왔다. 실망감이 더 큰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이것도 글로벌 기업인데, 대응이 너무 이제 대응이 너무 이제 아니란 거죠. 실망스러웠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스는 이제 뭐 좀 삼성의 그 대응이 좀 아쉽다. 예, 예. 그리고 향후 TSMC에서 예. 똑같은 퀄컴의 칩을 생산했을 때를 예.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이제 반도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인텔이 독일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인텔은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예. 왜 독일에 지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해칭하는 목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장들이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하고 그다음에 대만 이쪽에 네. 많이 있고 중국에도 좀 있고 네. 한데 너무 이제 그쪽에만 몰려 있다는 거죠. 네. 미국에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에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특히나 아시아 쪽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지진 같은 거 말씀하시죠? 지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아. 뭐 이런 이슈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제 유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전한 그런 면도 있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럽에는 기본적으로 네.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이 많아요. 아. 고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피니온이라든지 그다음에 NXP라든지 ST 네. 마이크로 예, 이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고객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 보면 이제 R&D 센터 이런 게 또 상당히 네. 많이 있거든요. 하다 네. 보니까 그런 어떤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EUV 장비가 또 네덜란드 ASML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에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또 유럽에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유리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선택은 약간 그 예. 자동차 반도체까지도 보는 종합 반도체를 예, 그렇죠. 본 포석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아. 예. 네.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NXP나 뭐 예. 인피니온, 예. ST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독일 예. 기업인가요?
아니요. 다 다르죠. NXP는 이제 네덜란드. 예. 아, 그다음에 네. ST 마이크로는 스위스. 예. 근데 다 거기 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유럽이니까. 아. EU니까. 예. 그 삼성은 현재 유럽에 공장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삼성도 공장 유럽에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지을 필요는 있는데 이제 그 선택적인 상황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쵸. 한국이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주로 있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유럽 쪽에 고객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또 아. 그쪽에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애플이 인텔 칩셋 대신에 애플 실리콘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애플 실리콘이라는 게 뭔지부터 예. 조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M1 칩 얘기 예.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CPU 기능을 하면서도 또 다른 기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은 네. SoC예요. 오. SoC 시스템 온 칩이거든요. 네. 보통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칩 네. 단일 그냥 제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복합 칩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 기능이 들어간 칩이에요. SoC. 네. 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CPU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GPU라든지 네. NPU라든지 네. 그다음에 D램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기능 칩이죠. 그런 게 좀 다르고요. 그걸 다 합쳐서 예. 애플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M1 칩. 예. 아, 잠시만. M1 칩과 애플 실리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이거를 개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한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가격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품질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성능이 기본적으로 인텔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어요. 아, 애플의 그 반도체가 예, 예. 훨씬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고요. 그 성능 차이는 그 설계에서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설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더 좋게 설계했으니까. 네. 예. 그다음에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요. 예. 근데 가격은 근데 이게 예. 제조는 어차피 TSMC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설계하는데 네. 어떤 그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아, 그 다음에 또 네.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게 네. 비용적인 세이브가 되겠죠. 예. 네. 예.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그 예전에 이제 인텔의 칩을 쓸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네. 그 인텔이 5년 동안 네. 예전에 14나노에서 계속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 미세화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넉넉히 이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딱 내놔야 돼요. 네. 제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칩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칩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제품을. 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 인텔에 그렇게 CPU를 의존하게 되면은 인텔에서 예. 개발을 안 해주면은 그렇죠. 이제 뭐 퀄컴에 밀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타임 투 마켓 시장에 딱 원하는 적기에 딱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럼 이제 이 애플의 실리콘이 애플 실리콘이 예. 그 기존의 칩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일단 그 동작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애플은 iOS라고 하잖아요. 네, iOS에서 그쵸, 그쵸. 이제 구동이 되고 네.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라고 네, 하잖아요. 그쵸. 뭐 다른 폰들은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어요. 네. 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칩에 대한 어떤 그 수급 불균형 이걸 이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나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리스크가 많이 준다는 거죠. 아무래도 내가 만드니까 네. 원하는 시기에 칩을 또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메리트가 크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퀄컴뿐 아니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칩을 원해요. 오. 네.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인공지능 칩으로도 가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인공칩이나 뭐 자사 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삼성도 네. 하고 있죠. 삼성도 인공지능 쪽으로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예. 뭐 삼성도
하루까지 좀 잔대지만 설계란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쑥쑥 잘 돼요? 근데 설계는 또 가능한 게 왜냐면 엔지니어를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아. 네.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 확보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삼성도 설계하고 있죠. 지금 설계 사업부가 있고요. 네. 팹리스 사업부가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애플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퀄컴에서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칩을.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삼성 자체의 칩이. 아니요. 그러니까 삼성 자체 칩도 있어요. 근데 그 퀄컴 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성능이 더 좋아요. 퀄컴 칩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삼성 칩을 안 쓰는 거거든요. 삼성 칩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퀄컴 칩이 더 좋기 때문에 퀄컴 칩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설계를 잘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바로 그런 능력이에요. TSMC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삼성은 설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면은 고객이 원한다면 그거 설계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할 겁니다. 삼성. 그냥 이제 이건 파운드리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십 어디랑 맺어요? 이게? 지금 뭐 바이든가 아무튼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팹리스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기업인데 이제 거기서 칩이 필요하니까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예. 그런 움직임들이 있군요, 벌써.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삼성이. 예. 그 지난번 나오셔서 이제 그 파운드리의 그 호황, 그 삼성과 애플이 아니 삼성과 TSMC가 시장을 양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 이제 인터뷰 이후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잘 수주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마켓 시어는 삼성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예,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 TSMC가 지금 53% 조금 안 돼요. TSMC가 53%. 예. 삼성은 몇 프로인가요? 그럼? 그리고 삼성이 18% 좀 넘어요. 약간 올라갔어요. 네네. 네. 그때 16%였나요? 17%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 했죠. 올라가고 있네요. 그럼 이거 어디서 혹시 증가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TSMC가 약간 그 스마트폰 쪽에 고객들이 약간 좀 부진해가지고 약간 떨어졌어요. 하다 보니까 삼성이 약간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다. 단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수율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됩니다. 시간 문제거든요. 수율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근데 수율이 이게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애플은 거의 TSMC는 뭐 7, 80%인데 맞습니다. 삼성은 거의 50%도 안 돼요. 그죠? 30%.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차이 나는데. 근데 5나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랬다가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 수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EUV 공정을 썼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수율이. 그래서 분명히 올라갑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뭐 80%와 뭐 삼성에서 40%라고 봤을 때 기술 격차는 몇 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약간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데요. 약간 뭐 보는 각도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 2년이 지나면은 삼성의 수율도 이제 뭐 7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왜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TSMC보다는 공정이나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를 오래 했잖아요. 근데 삼성은 역사 이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업력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TSMC가 그 EUV 공정에 대한 노하우가 더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쌓였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하여튼 그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면 해결됩니다. 시간 가면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반도체 한 소식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화웨이 있잖아요. 그 회사를 많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하이실리콘이라는 그 팹리스 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TSMC를 못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회사도 망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웨이도 네. 원래는 스마트폰 넘버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쵸. 망가졌죠. 네. 제재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SMIC 있잖아요. 네. 그 파운드리 중국에. 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EUV 장비를 수입을 못하게 네. 막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 10나노 언더를 못 가고 있어요. 제재 때문에. EUV 장비를 안 쓰는 선에서 그렇죠. 생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제재를 또 한 게 뭐냐면은 네. SME라 그래가지고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ASML과 같은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하려고 막 하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도 지금 제재 리스트에 최근에 올렸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네. 아마 제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굵기 네. 거기에 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은 아마 제재를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그 반도체를 네. 쓰는 그런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IT라든지 이런 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산업 진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네. 그게 우스운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그 10나노 언더의 공정보다는 네. 10나노 이상 공정 네. 그 공정이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몇 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능이 쓰이는 그거는 되게 예. 일부군요. 그렇죠. 일부죠. 아. 그러니까 AP하고 뭐 CPU라든지 네. 뭐 이쪽이에요. 네. 이쪽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혀 네. 문제가 없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네.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그렇죠. 뭐 클라우드라든지 나노가 계속 낮아지면서 네. 올라가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네. 반도체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럼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뭐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를 최신을 못 쓰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만이 이제 되게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 TSMC를 필두로 해서 예. 최근 보면은 뭐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급성장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TSMC예요. 그러니까 TSMC가 네. 1987년도에 그때 설립한 다음에 네. 199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990년대 초반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선리스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제 네. TSMC 때문에. 네. 예전에는 반도체를 하고 싶어도 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TSMC가 제조를 해주니까 네.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펜리스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마찬가지로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TSMC가 있었기 때문에 펜리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네. 미디어텍 말고도 네. 뭐 노바텍이라든지 네, 네. 하이맥스라든지 네. 리얼텍이라든지 넘버 10 안에 드는 펜리스 네. 기업이 4개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이 넘버 1이고 그다음에 네. 넘버 2가 대만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TSMC 때문에 그러한 펜리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펜리스가 성장하려면은 그렇죠. 파운드리 산업에도 자리 잡아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미디어텍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그 오셋 기업 아시죠? 네. 패키징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도 TSMC 때문에 엄청나게 컸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그 오셋 기업들은 네.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제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바로 밀착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 패키징 한다고 해서 뭐 다른 나라 국가로 가가지고 이전해가지고 뭐 네. 패키징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는 예민한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하다 네. 보니까 밀착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AS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네. 넘버원입니다. 대만 어. 기업입니다. 어. 그 회사가 이제 밀착해서 이제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성장한 거죠. 아, TSMC가 같이 성장한 네. 거구나. 그래서 넘버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장을 네. 대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네. 왜냐하면 네. 반도체 비즈니스가 제가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생태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업종만 잘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가 잘 되다 보니까 뭐 오셋 기업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미디어텍 같은 펜리스 기업들도 잘 되고 네. 또 이런 세계 기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네. 또
소부장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부품 소재 장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도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이게 네.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를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네.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한다는 거는 예전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파운드리 혼자서 절대 성장 못합니다. 이 생태계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네네. 예전에 그 삼성이 잘 못한 게 혼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파운드리도 예전에 좀 못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이 그런 걸 잘 알고 네. 지금 TSMC랑 똑같이 그런 파운드리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 만들고 있는 게 그 네. 옷셋 기업도 지금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옷셋 기업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도 키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IP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키우고 있고. 예. 아 이게 그 파운드리가 굉장히 그 의미가 엄청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 대만 그 미디어텍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예. 너무 이게 급성장해가지고 이게 예. 어떤 기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예, 예. 원래 UMC라고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그 회사에서 이제 탈생된 기업인데 네. 예 지금 이제 상당히 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회사가 이제 넘버원입니다. 팹리스 네. 기업 중에서 넘버원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퀄컴 있잖아요. 네. AP를 만들고 있는데 네. 퀄컴을 능가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마켓시어가 넘버원입니다. 아, 그럼 그 어디에 예. 쓰여요, 이거? 지금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그 예. 반도체들이 주로 이제 AP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메인입니다. 네. 그게 이제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들 있잖아요. 아~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아~ 예. 예전에는 주로 중저가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고사양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멘시티라는 이제 고사양 제품을 최근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5G 쪽도 많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 퀄컴보다 이제 앞서갔다는 게 예. 성능적인 게 완전히 앞서간 거야? 아니면 성능도 가성비? 지금 네. 약간 앞섰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면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삼성 파운드리를 썼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TSMC를 썼다고요. 네. 근데 성능이 그쵸. TSMC가 더 좋으니까 그쪽이 더 약간 좋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퀄컴보다는 오히려 미디어텍이 더 좋다라고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예. 아, 이게 진짜 계속 말씀 드릴 예. 때마다 느끼는 게 예. 이제 생태계라는 게 와닿는 게 예를 예. 들어서 뭐 설계를 예. 잘했는데 예. 뭐 삼성에서 잘못 만들었다. 예. 이러면 이게 다 같이 또 예, 그렇죠. 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죠. 같이 헤매는 예.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제 TSMC라는 이제 최고의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예. 미디어텍까지 이렇게 설계하는 회사들도 맡기면은 예. 그렇죠. 양질의 반도체 나오고 맞습니다. 계속 선순환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게 이제 파운드리가 무조건 우리나라에 성공해야겠네, 삼성 파운드리가. 아, 이거 굉장히 역할이.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삼성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볼 겁니다. 아까 뭐, 아까 말씀드린 뭐, IP 기업이라든지, 네.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옷셋 기업이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그 예. 우리나라 그 디자인 하우스 좀 기업들 예. 유명한 데가 있나요? 있어요. 예. 어디가 있나요?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예, 이 회사가 네. 원래는 네. TSMC 디자인 하우스였어요. 아, 네, 네. 그랬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네. 삼성 파운드리로 지금 붙었어요. 왜? 왜요? 아마 TSMC 쪽은 네. 시장이 별로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만 담당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이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삼성이 또 최근에 많이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는 거죠. 아, 하다 보니까 바꾼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거 한국인들이 만든 기업이에요? 예, 예, 한국 기업입니다. 아, 예. 아직 상장 안 돼 있는 거죠? 상장은 돼 있어요. 뭐 이 이유는 상장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어요. 예.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 지금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진짜 예. 성장세가 엄청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합병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를 만났어요. 아, 진짜요? 네네. 네네.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네. 불과 인원이 뭐 백 몇십 명 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00명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근데 400명이면은 그 400명이 다 설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고 아닌 사람도 있죠. 아. 아마 엔지니어가 3분의 2 이상 될 겁니다. 그 여기서는 네. 어떤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네.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사이에서 네. 그 공정 자체가 다 다릅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 팹리스 기업이 네. 설계를 하면 그걸 바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 파운드리에 맞게끔 디자인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재설계를 바로 네. 디자인 하우스에서 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야, 이거 되게 민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일부러 지난번에 예. 말씀 안 하셨죠, 이거? 예,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진짜,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제가 1년 전에 그때도 한번 어떤 데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네네. 엄청 올랐어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년. 근데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1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았다면 아마 엄청 사뒀으면 도움이 됐죠. 예. 아, 그러면 작가님은 예. 삼성전자하고 이 AD 테크놀로지? 여기하고 예. 어디를 더 좋게 보세요? 아, 글쎄요. 일단 여기가 근데 넘버 근데, 원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넘버 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넘버 원은 네. GUC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만에 네. 있어요. 그 회사가 넘버 원이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넘버 투입니다. 예. 야, 되게 좋은 기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1년 전에 알았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죠. 아직 안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이제 태동하는 거잖아요. 예. 파운드리 이제 막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사두면은 손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반도체 시장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뭐, 지금 계속 분화돼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어떤 반도체가 가장 성장세가 예. 클 것으로 보세요? 분야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파운드리가 제일 성장할 파운드리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네. 성장이 20%가 넘게 했더라고요. 오, 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도 12% 이상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가 네. 지금 거의 다 가동률이 100%예요.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네. 선입금 받습니다, 돈을.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또 네. 최근에 가격을 엄청 올렸어요. 오. 올렸는데도 지금 막 줄을 막 쓰고 있습니다. 네. 완전 슈퍼갑입니다. 아. 근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파운드리는 진짜 없어서 예. 못 파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TSMC는 수율이 80%, 예. 삼성전자는 40%라고 하셨잖아요. 35% 정도. 예, 그 정도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 수율에 대한 이해를 예. 원가가 절반 든다는 얘기인가요? TSMC가? 삼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율이 좋으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웨이퍼 원판에서 양품이 얼마나 나오고 그다음에 네.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따라서 네. 이제 수율이 결정되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서 네. 양품이 더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원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TSMC는 그 웨이퍼 원판에서 100개가 반도체 나온다 하면은 예. 80개를 이제 쓸 수 예.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뭐 3, 40개 정도를 예. 쓴다는 거잖아요. 예. 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예. 그럼 이게 영업이익도 차이가 꽤 크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중국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계속 이제 뭐 제재를 걸고 있잖아요. 예. 이런 미국의 조치가 예.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충분히 꺾을 수 있죠. 예. 근데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이게 네. 미국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그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 주변국이라든지. 네. 또 막 독자적으로 막 함부로 또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EDA라고 있어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네. 그게 뭐냐면은 자동 설계예요. 네. 자동 설계 툴인데 네. 반도체를 손으로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동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네. 그런 툴이 있는데 네. 그 툴이 이제 세계 회사에서 거의 과점을 하고 있어요. 한 80% 네. 90%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뭐냐면 시노십스하고 네. 그다음에 케이던스하고 네. 그다음에 지멘스 EDA예요. 네. 네. 근데 이 기술이 다 미국에 있는 기술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시노십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케이던스는 완전한 미국 기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멘스 EDA는 최근에 이제 지멘스가 합병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독일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원래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미국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서 제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네. 중국이 못쓰게 제재한다면 네. 중국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를. 그러면 거의 뭐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거의 확실한 방법이죠. 왜냐면 중국도 150% 이 툴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써도 네. 된다. 그거 제재 안 한 거, 제재 안 한 거네요. 제재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왜 제재 안 할까요? 아니, 딱 보면 제재하는데 왜 이거는 왜. 근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뭐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부작용 어떤 눈치 봐야 되고 또 네. 어떤 또 공정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들 몇 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예. 말씀드리는 기업이 ASML 있잖아요. 네, 그 회사는 괜찮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EUV 장비 하는 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장비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제가 보기에도 다른 데서 개발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예전에도 뭐 캐논이라든지 니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아직. 예. 인텔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을 앞으로 갈 겁니다. 예. 그 삼성도 네. 지금도 엄청나게 막 줄을 서고 있어요, 기업들이. 왜냐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네. 그 메모리 쪽에도 지금 EUV 공정을 씁니다. 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도입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은 지금 쓰고 있고요. 네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못 주고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네. 이게 ASML은 뭐 한 10년, 20년은 계속 그냥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다른 데서도 지금 막 다른 장비도 막 세트로 막 잘 보이려고 막 네. 사고 막 그래요. 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장비도 사고 이렇게? 네. 지금 그 네. ASML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한 1년에 한 4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대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절반은 거의 TSMC 사잖아요, 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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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예.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죠. 예. 예. 아,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디자인 그 디자인 하우스 그 예. AD 테크놀로지? 예. 거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개인적인 작가님의 선호도. 예. 아무래도 ASML이 더 강력하다고 봐야죠. 아, 왜냐면 이제 이건 예. 독점이니까. 다른 데서 아예 못하고 100% 독점이니까. 100% 혼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디자인 하우스는 뭐 그 외에도 1등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있으니까. 그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설계하는 네. 거는 3대 네. 세계 기업이 이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예. 이 디자인하우스 그거는 이제 2등 기업인 거고, 예. ASML 100% 독과점인 거고. 그렇죠. 예. 뭐 영업이익률이 지금 50%. 예, 5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야. 엄청난 거죠. 장비 이쪽에 50%가 넘는다는 건 엄청난 예. 거예요. 아, 근데, 네, 그렇죠, 그렇죠. 삼성, 현대차도 이게 10%인가. 그렇죠. 안 기본적으로 네. 제조업들이 보면 네. 그 마진이 한 10%만 돼도 적지 않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상당히 괜찮은 네.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가격을 더 올려도 사겠다는 예. 사람들이 그럼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그 요즘에 그 반도체 예. 교육 하신다고 아, 예. 그거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제가 반도체 비즈니스 과정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이 과정이 이제 주로 대상이 뭐냐면 네.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사람들 많이 뽑습니다. 아, 네. 올해도 아마 1,000명 가까이 이제 뽑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네.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도 네. 강사로 제가 초빙을 많이 했습니다. 오, 네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기업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네. 보내주니까. 뭐 어떤 걸 기대해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가 어떤 거다. 기초적인 네.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아 개념이라도 알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초짜라도 들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알겠습니다.